자, 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입니다.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해봐야 될까요? 네, 뭐 그날그날의 이슈를 해야지 아무래도 조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LG화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LG화학. 오늘 지금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발표가 맞아요. 정해지면 바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뭐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전 오후에 시간이 발표 지금 장중에 네, 발표 날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 일단 개장 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어제 급락했으니까 오늘도 또 급락을 하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않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좀 빠르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호재일지 악재일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제목이 LG화학 땅콩 쪼개기. 니마 네, 그 땅콩을 나누지 마오. 이 왜냐면은 땅콩 쪼개기는 분할이고요. 네. 니마 그 땅콩을 나누지 마오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소액주주들이 불만이 많아서 지금 제가 그 소액주주들 말을 대변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 땅콩 쪼개기라고 분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래서 뭐 좀 알아보고 이런 것들 지금 뉴스에도 몇 개 나오잖아요. 땅콩 쪼개기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지금 LG화학이 선택을 했는데 인적 분할부터 얘기를 드리면 인적 분할은 그 땅콩 껍질 까기 전에 아니 껍질도 아니죠. 그 땅콩이 껍질이 그 갈색 껍질이 있고 그 땅콩 두알을 갖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그 딱딱한 껍질이에요. 그 두 개가 든 딱딱한 껍질인데 인적 분할을 하면은 그 안에 땅콩의 크기는 알 크기는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0. 몇 그램이라도 누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땅콩 알 두 개를 그 껍질째를 갖는 거예요. 근데 땅콩 알 크기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LG화학이 택한 건 뭐냐면 땅콩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눠버려가지고 아예 독립을 시켜가지고 이제 원래 그 땅콩 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떨어뜨린 건 이제 못 가져요. 물론 지배주주로서 갖게 되지만 아예 다른 독립된 아일랜드 같은 거예요. 아일랜드 식탁 아시죠? 아일랜드 식탁처럼 아예 독립형으로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소액주들이 불만을 가졌냐면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다들 사실 배터리 보고 산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보고 대부분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유화학 업종 업황의 회복을 보고 사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이 통하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유화학 업종의 회복보다는 아, 유가가 안 오르잖아요. 지금 정유화학 업종 회복보다는 배터리의 성장성을 보고 SK이노베이션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뜯어보면 어때요? SK이노베이션을 뜯어보면은 지금 그 대부분이 정유화학 업종에서 매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하고 실제적으로 기업의 그 구조는 괴리감이 있어요, 지금. LG화학은 뭐 다르냐? 똑같아요. LG화학 이름 자체가 화학이잖아요. 그럼 화학업황의 시황의 회복에 맞춰서 이거를 베팅을 했을까? 화학업황의 시황에 베팅을 하신 분도 계셨겠죠. 근데 화학업황의 그 회복의 그 시황만으로 이게 30만 원에서 78만 원을 갈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지금 배터리 때문에 간 거고 그럼 당연히 배터리를 보고 베팅을 했지 LG화학을. LG화학은 그 기초화학. 이에요.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이 주로 기초화학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LG화학은 PVC. PVC 뭐냐면 우리 플라스틱 병, 페트병 이런 거 있죠. 그거의 원료예요, PVC.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냐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식당을 많이 가고 물을 많이 사 먹고 페트병,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PVC 업황이 막 극적으로 회복이 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LG화학은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LG화학도 PVC 매출이 지금 배터리 부분 다 높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다 마찬가지예요. SDI도 패널 비중이 높은 거지. 근데 다들 배터리 보고 투자를 했어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은 LG화학의 배터리만 보고 배팅을 했는데 갑자기 LG화학이 물적 분할 아까 말했죠. 땅콩을 아예 쪼개가지고 LG 배터리,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가칭 LG 배터리라고 합시다. LG 배터리를 아예 분사를 해버려가지고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LG화학의 그걸 걱정하는 거 소액주주들은 우린 배터리 보고 투자를 했는데 물론 그 독립된 LG 배터리라는 가칭 그 회사도 LG화학이 지분을 100% 보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래도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배터리라는 신생 회사를 택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냐. 그러면 나는 LG 화학 주주인데 지금은. 그러면 거기로 빠져나간 만큼 심리적으로 LG 화학 주가는 지금 떨어질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갔어요. 청와대 청원을 너무 그런 거 다 이용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안타까워서 하셨겠죠. 뭐 이제 뭐 가정에 누수가 돼도 청와대 청원 올릴 판이에요. 지금 보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집에 지렁이가 뭐 애벌레가 나왔다도 청와대 청원 올려버려. 물론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LG 화학이 보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배터리가 아까 그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가 흑자가 안 났어요 지금. 근데 유일하게 LG 화학은 배터리가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났죠. 네, 흑자가 나서 얘만 재무제표가 지금 정상이에요. LG 화학만 재무제표가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뭐 PVC 시황이 그렇게 좋겠어요? 얘는 지금 배터리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 SDI를 한 번만 쳐볼게요. 삼성 SDI. 삼성 SDI도 지금 주가상으로는 만만치가 않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얘도 지금 플러스가 나긴 났네요. 근데 지금 LG화학보다는 덜 났고 SK이노베이션은 아예 마이너스예요. 얘는 왜냐면 정유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요. 지금 2020년에 마이너스가. 그래서 지금 뭐 흑자가 난 삼성 SDI랑 LG화학만 오르고 있는 건데 LG화학은 그 자신감이요. 배터리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흑자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아예 신설회사를 따로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자, 예를 들어 지금 CATL이 2위였죠. 그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LG화학이 1위예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근데 닝더스 다이라고 치면 돼요. 300750 해외 주식 차트에 치면 되는데 닝더스 다이 뭐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 PER을 볼까요? PER이 2019년에 50배. 지금 얘는 해외 증시라 2020년 예상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50배예요. 근데 지금 LG화학이 몇 배냐면은 LG화학은 2020년 예상치가 나왔죠. 우리나라 거 47배. 자, 근데 이 47배가 뭐냐면 여기에 기초화학 플러스 배터리 다 합해서 47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은 그 생각이죠. 야, 이거 배터리만 따로 지금 성장성을 부여해서 따로 신설해서 하면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 CATL하고 PER이 비슷한데 우리가 배터리 회사를 신생회사를 만들면 야 이거 PER 이거 이 정도밖에 못 받겠어? 우리 70배 80배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지금 CATL에 비해서 더 1위고 세계 1위고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을 더 쳐주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더 많이 벌어들여서 R&D를 할 수가 있는 거죠. CGN도 지금 보세요. 진단키트로 대박 내가지고 돈 엄청 벌어가지고 인력을 막 신입 인력을 엄청나게 뽑고 있어요. 수백 명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 생각이. 우리 기초화학이랑 합쳐서 지금 47배인데 LG배터리라는 가칭 신설회사를 만들어서 7, 80배를 받아서 신규 상장을 시켰고 돈을 많이 땡겨오면은 그걸로 우리 R&D 인력도 뽑고 더 연구를 해가지고 완전히 배터리 세계 1위를 공고히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여기서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소액주주들은 그게 불안한 거고 LG화학은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거예요. 몸값에 더 받아가지고 R&D 인력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상충되는데 결정은 그냥 이렇게 LG화학대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이거 이 밑에서 많이 올라간 거 수익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그게 걱정되면은 지금 그냥 빨리 차익 실현하고 물론 초고점에 사셨, 최고점에 사셨으면은 손실이겠죠. 근데 밑에서 좀 사셔서 수익이 여유가 있으신 네. 분들은 그냥 팔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그래요. 기다리면은 되죠. 저도 좀 정말 불안하시면 헷갈렸는데 이제 개장 전에 이제 앞에 프로그램에서 저도 이걸 이야기를 오늘 나눴어요.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 이 전지 사업 부문이 결국은 이제 물적 분할 쪽으로 결국은 분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직도 지주사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계속 같이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실적에 대한 피해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IPO의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일단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주관사주 선정해야 되고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낙폭을 빠르게 줄인다는 거는 이게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크게 뭐 하락은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있으면 뭐 내가 손실 본 것도 메꿀 수 있고 좀 기회가 있는데 단편적으로는 그렇죠. 네. 예,
그냥 그 아까 그 LG 배터리 또 사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아까 인적분할 예로 가장 최근에 한 거 살짝 보면은 어떻게 원래 되냐면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예요. 솔브레인이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으로 인적분할이 됐어요. 이거는 홀딩스가 붙으면 지주회사고 이제 솔브레인이 사업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사업회사로 가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가 그러니까 LG화학도 약간 그 개념은 물적 분할에 틀리지만 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LG 배터리가 실질적인 지금 사업 성장성 있는 사업회사가 아니냐. 그럼 LG 배터리로 몰릴 것 같아서 나는 LG화학 주주로서는 불안하다 이 얘기 같아요. 이 솔브레인은 어떻게 됐냐면 솔브레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55%, 솔브레인이 45%. 아까 말한 대로 땅콩 두 알을 갖는 건데 알의 크기가 약간 다른데 한 덩어리를 갖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어요. 거래 정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 계좌에 이렇게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으면 55주가 솔브레인 홀딩스가 들어가 있고 계좌에 그 거래 재개됐을 때 솔브레인이 45%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날 거래 재개되고 팔면은 팔고 싶은 대로 파는 거예요. 뭐 솔브레인 홀딩스를 팔아서 솔브레인을 더 사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난 지주회사가 더 좋다면 요걸 해서 요걸 더 사도 되고. 근데 이거 인적 분할의 소액주주의 장점은 그거예요. 이게 나뉘어도 회사가 나뉘어도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물적 분할해서 따로 상장을 하게 되면 그걸 따로 사야 돼요. 그럼 또 이제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나 이걸 봤잖아요. 못 사는 거죠. 소액주들이 못 사잖아요. 카카오게임즈나 뭐 지금 뭐 몇 주 들어갔어요. 1억 넣어서 20만 원인가? 잘해야 20만 원 이득? 공모에 참여해서 경쟁률이 엄청 높을 게 뻔한데 LG 배터리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공모에 청약을 해봤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따상 또 나오겠죠? 따상 상상 막 나오겠죠? LG 배터리 정도면? 카카오게임즈도 저 정도 나왔는데? 그럼 이제 또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적 분할이 되면 거래정지 기간은 있지만 우리 거래정지 기간이 끝나고 거래재개가 되면 나는 어쨌든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시작하니까 뭐 그런 매매의 장점도 좀 인적 분할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가로 보면은 뭐 LG화학이 뭐 크게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좀 이제 깜짝 놀라면서 빠지긴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약간 낙폭을 만회를 하는 게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어떻게 보면은 시각의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입장이냐. 이제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나 뭐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이고 그렇지만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내가 투자했던 요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LG화학 관계자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기사로는 LG 배터리라고 가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라고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그쪽이 좀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네. 아 그래서 짧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소액주주들이 아니 그 아까 말한 대로 LG 배터리든 LG 에너지는 상장하면 공모가가 엄청 공모가도 높고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LG 배터리로 바꿔라, LG 에너지로 바꿔라. 지금 이 LG 화학을 그 다음에 기초 화학 분야를 물적 분할을 시켜라. 아니 반대로 그럼 나는 그냥 이거는 이제 LG 화학이 아예 배터리로 바뀌니까 나는 이 갖고 있는 이익을 얻으면 되고 차라리 기초 화학을 물적 분할 시켜라. 그렇게 해주라는 지금 소액주주들의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호황제를 판단하는 거는 뭐 딱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긴급 이사회의 승인이 어떻게 나는지 그 결과를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일섭 소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